토지 7회입니다. 엽총을 구입하는 데 부족하지 않게 거기다 궁금한 집안 형편을 감안하여 적잖은 금액을 받아낸 조준구는 얼굴 가득히 미소를 머금으며 나귀를 타고 답답하기만 했던 마을을 빠져나갔다. 그가 떠난 뒤 치수는 길상을 데리고 서고에 틀어박혀 며칠을 먼지 냄새, 종이 썩는 냄새를 맡으며 책자 정리를 하더니 끝내 총기에 관한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화약에 관한 약간의 책자를 꺼내어 요즘에는 그것을 읽는 모양이었다. 윤 씨 부인은 몸이 불편하다 하며 문밖 출입을 하지 않았으며 귀녀는 조준구가 서울로 떠나게 되고 치수가 책을 챙기려고 서고에 들어간 모든 그런 연유를 알고 싶었던지 발톱을 오므린 살쾡이 모양으로 귀를 기울이며 집안을 맴돌았다. 지금은 읍내의 이동진이 사랑에 와 있었다. 그는 침울해 보였다. 최치수는 맹맹하게 이동진의 침울함과는 상관이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서울에 그 신식 양반은 떠났는가? 다시 오겠지. 뭐하러? 엽총을 구해오겠지. 엽총을? 어디다 쓰려고? 사냥꾼이 되려네. 치수를 바라보는 이동진의 눈이 움직이지 않는다. 입맛을 다셨다. 자넨 뭔가 늘 잘못 생각하고 있네. 그러나 이동진은 자기 한 말의 결과에 기대 같은 것은 갖지 않는다는 투였다. 잘 생각하면 천하가 변하겠는가? 울타리 앞만 생각하지 울타리 밖은 생각 안 하고 있네. 울타리 안에 무진 세계가 있을 수 있고 울타리 밖이라 할지라도 한치 땅이 없을 수도 있네. 또 억지를 쓸 텐가? 내 머리카락 하나 뽑아서 천하가 이롭다 한들 나는 그 짓을 아니하겠네. 죽일 놈? 치수는 빙그레 웃었다. 중국 춘추시대의 철학자 철저한 개인주의와 쾌락설을 주장한 양자의 말을 치수가 인용하였기에 이동진은 양자에게 욕설을 퍼부었던 것이다. 집안은 조용했다. 봉순내와 사머리는 당산 개울로 목욕하러 가고 없었다. 하인들은 들판으로, 부엌의 드난꾼들은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점심을 나르고 연인에만이 부엌 부뚜막에 걸터앉아 주걱으로 자축을 접고 있었다. 조밭매기가 제일 어렵더마. 별수도 없는 과조밭 멜라캄은 부해가 부글부글 끓어서 내리막길 옆에 있는 채마밭에서 열무를 솎아내며 김서방댁은 갓난할멈을 상대로 짓거린다. 갓난할멈은 밭둑에 오뚜기 같이 앉아있었다. 저녁 찬거리를 위해 가지랑 오이를 따며 연희와 남희는 저희끼리 얘기하고 있었다. 그래도 없는 사람한테는 과조가 살림 미천이란 이내라. 사도 노는 거 보고 물 한 바가지 더 부으면 밥 한 그릇이 불어난다 하는데 농사꾼이 무신 성씨로 찰조 심어 묻겄노. 갓난할멈 말에 내사 떨어진 옷 입었심 입었지. 임석은 설계 못 묶었더만은 숙련 들어보제. 쓰고 달고 사람도 잡아먹을라 할낀데 숙련하고 무신 상관이요? 만 사람이 굶어 죽어도 우리는 안 굶을 낀께. 속 없는 소리 마라. 옆에 굶어 죽는 사람 보고 입에 밥이 들어갈까? 숙련 들면 우리 상전댁 땅에 불어날 낀데 뭣이 걱정이요? 벼락 맞을 소리. 입도 도끼 날 것다. 니도 그 주둥이 때문에 망할 기다. 아따, 입 없이도 망합디다. 김진사 때 꼬치밭 때 한번 가보지. 종놈이 달아나니 말이 있을까? 과부 시험씨는 옷방에, 과부 며느리는 아랫방에 앉아서 마당에 꽹가리를 치니 말이 있을까? 굶어서 창자가 붙으니 말이 있을까? 꼬치밭은 소 먹이려고 그러는지 풀이 우묵장성인데 내 것으면 남 내어주겠더만은 어리 속에 햇병아리도 아니고 김은장이 큰 업을 짊어졌더마요. 어제도 보니께 김진산댁 논 매준다고 인형 농사도 못 감당하면서 하다가 김서방댁은 흙묻은 손으로 속옷을 걷어올리더니 말라 뱅가죽까지 된 허벅지를 극적극적 긁는다. 별당 뜰에는 권태로운 한낮이 쭉 늘어져 있었다. 조그마한 머리통이 2개, 갑사댕기도 2개, 앙증스럽게 바라진 어깨,
나무 그늘에서 비어져 나온 그림자도 두 개다. 연못가에 아이 둘이 오독하니 앉아 있었던 것이다. 갈매빛 상침을 든 모시 적삼과 양 어깨에 분홍빛 꽃술을 놓은 생명조 적삼 위에 포도나무 그늘이 들쑥날쑥 걸려있다. 푸른 대추만한 참개구리 한 놈이 연잎파리 위에 의젓하게 앉아서 하늘을 보고 있다. 연잎이 뜸한 수면에서는 소금쟁이가 팽팽이를 돈다. 작은 꽃, 노랑 빛깔의 말꽃이 흔들린다. 봉순아, 예, 저걸 왜 소금쟁이라 해? 서희가 손가락질하며 물었다. 모르겠소? 왜 몰라? 말해봐. 모른다 카요. 왜 몰라? 난 알아. 빨딱 일어선다. 꽃인 콧등에 흙이 묻어있다. 봉순이는 손바닥으로 서희 신발에 흙을 닦아준다. 난 알아. 구천이 죽놈. 구천이가 소금장수야. 예? 봉순이는 서희를 멍하니 올려다본다. 옛날에 소금장수가 예쁜 각실 데리고 달아났대. 개똥이네가 그러던걸? 소금장수 입하고 구천이는 소금장수가 아닌데? 봉순이는 앉은뱅이처럼 엉금엉금 걸어서 버드나무 뒷견으로 돌아간다. 화가 나고 답답했던 서희는 씩씩거리며 방금 흙을 닦아준 꽃신으로 땅을 연거푸 걷어찬다. 돌멩이가 연못으로 퐁당퐁당 뛰어든다. 연잎에 청개구리가 도망을 치고 소금쟁이는 뱅뱅이를 그만두고 몸을 움츠린다. 애기씨! 벼랑간 봉순이 소리를 질렀다. 이리 와보시오. 여기 말입니다. 개미가 크다란 벌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어디 어디? 눈을 반짝반짝하며 서희는 달려간다. 이거 보이소? 쪼매난 놈들이. 벌은 산 놈이었다. 날개가 상하였는지 날지 못한다. 엉금엉금 기어가는 벌한테 개미 네댓 마리가 덤벼드는 것이다. 엉덩이에 올라탄 놈, 등에 올라탄 놈, 다리를 물고 늘어진 놈, 벌이 뒹군다. 사방에 나가 떨어진 개미들은 미친 듯이 맴을 돌다가 그악스럽게 다시 덤벼든다. 잔인하고 무서운 악귀다. 아이들은 머리를 마주대고 땅을 내려다본 채 꼼짝없이 곤충의 격투를 지키고 있다. 애기씨, 요놈의 개미새끼들 지기 뿌립시다. 안 돼! 응원의 설령을 받았음인지 더 많은 개미들이 달려왔다. 애기씨, 요놈의 개미 나쁜 놈이요? 지깁시다. 아니야! 불쌍하요? 봉순이 뒹구는 벌에게 손을 내민다. 서희는 봉순이를 떠밀었다. 뒤로 나자빠지면서 불쌍치도 않소? 누가 이기는지 볼 테야. 봉순아 뭐하노? 길상이 얼굴을 쑥 뒤밀었다. 이게 뭐고? 개미놈들이 벌을 잡아먹으려고 한다. 죽지도 않았는데. 길상의 손가락이 어느새 벌을 낚아챘다. 개미가 사방으로 흩어진다. 뭐야? 서희가 고함을 쳤다. 그러나 길상은 날개가 상하고 기진맥진한 벌을 소중하게 싸들고 가서 백일옥 나무에 그 분홍빛깔 꽃 속에다 넣어준다. 꿀 먹고 정신 차리라. 발을 구르며 서희는 울부짖었다. 나쁜 놈, 죽놈, 소금장수, 거짓말쟁이, 토끼도 못 잡는 덩신. 길상아, 담장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으리께서 부르신다. 서희 울음소리, 봉순내가 달리는 소리를 들으며 길상은 사랑으로 달려간다. 이 동지는 돌아갔는지 없었다. 마루 그때 우뚝 서있던 치수가 말했다. 김서방 불러오너라. 예. 소인 부르셨습니까? 강포수라는 엽사가 있다며? 예, 재간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산에 들면 귀신이 되고 마을에 내려오면 덩신이 된다고들 합니다. 일러 바치는 말에 치수는 피식 웃는다. 거처를 알아볼 수 있겠느냐? 그거는 마을에 내려오는 일이 좀체 없으니께. 모르겠다 그 말이냐? 그런 거는 아니었고 저 김위관집의 김평산이? 예, 혹 강포수 거처를 알고 있을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래, 가서 김평산이 그 사람을 내가 보잔다고 일러라. 나리 마님께서 말씀입니까? 오냐? 김서방은 엉거주 춤 서 있다. 어려운 일이라도 있느냐? 아, 아니옵니다. 강포수는 와 찾으실까?
조준구가 엽총을 구하려고 서울 올라간 그 내력을 모르는 김서방은 지리산에 구천리가 있다는 마을의 소문이 마음에 꺼림칙했다. 망나니 같은 그 인사를 불러다가 어쩌실락하는지 나도 양반님네 하면서 고분고분하지도 않을 끼고 나으리는 나으리대로 마구 하인 다루도 다실 끼고 시끄럽게 되지는 않을란가 모르겠네. 평산의 집에 내려갔으나 집은 비어있었다. 당자를 못 만나면 댁내라도 만나서 행쳐나 알아야 할 낀데 아무도 돌아오는 기척이 없고 모이를 찾는 닭 한 마리 볼 수 없는 빈집에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서 김서방은 밖으로 나온다. 내려갈 적에는 못 보았던 하만댁이 개울가에 앉아 빨래를 하고 있었다. 저 말씀 좀 묻고십니다. 빨래하던 동작은 멎었으나 돌아보지는 않는다. 참판님 댁의 개똥이 애비 올시다마는 말해보. 우리 댁 나으리께서 좀 보자 하시오. 처음으로 돌아보았다. 좁은 이마에 땀방울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푸릇푸릇한 피멍이 돋아난 얼굴에 주막이나 가보지? 입속에 쓴 것을 머금은 듯 얼굴을 찡그리고 김서방은 주막을 향해 내려간다. 주막 앞에까지 갔을 때 평산의 꺽신 목소리가 밖에까지 울려나왔다. 김서방은 기웃이 들여다본다. 짧고 둥거운 목을 저으며 짓거리고 있는 평산의 뒷모습이 보였다. 여보시오? 평산이 돌아보았다. 저 드릴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썩 들어오게나? 뭐 여기서 잠시만. 날더러 나오라 이 말이냐? 고얀 놈 간밤에 다리 몽댕이 부러졌느냐? 김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그는 비실비실 주막 안으로 들어왔다. 원치 술을 못 드니께 술떡 옆에만 가도 하얗게 된 얼굴에 억지 웃음을 띈다. 허 참 그렇지? 하더니 평사는 큰 소리를 내어 껄껄 웃는다. 그렇지 그래. 그러고 보니 자네 천주학쟁인 것을 내가 몰랐구나. 암 술떡 옆엔 얼씬도 못하고 말고. 아니 별소리를 다 듣겄소. 벼락내릴 소리 마시오. 김서방은 우짓듯이 소리를 내질렀다. 불끈 쥔 두 주먹도 부르르 떨었다. 분명 그것은 김서방의 착각이다. 천주학쟁이를 반대하던 세월은 가고 없는데 서울서는 지금 종현 언덕에다 천주학쟁이 큰 집을 짓고 있다 하던데 하참 지금은 그런 세월이 아니지. 그 말을 낸 후에 김서방은 비로소 마음을 놓는다. 본시 김서방은 최참판댁의 종은 아니었다. 남원의 윤씨 부인 친정인 윤씨댁의 종이었다. 그가 17 되던 해 천주교도들의 대학살이 시작되어 이듬해 윤씨 집안은 결단이 났다. 이 무렵 병으로 누워있던 윤씨 부인의 부친은 기적으로 일가몰살에서 살아남았다. 천성이 소심하면서도 충성을 목숨으로 하는 우직한 김서방은 늙은 상전을 업고 최참판댁으로 도망쳐왔던 것이다. 판수리는 천주교도가 아니었으나 그는 그때 당한 몸서리 처지는 참상을 오래 잊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제 또 그런 환란이 닥쳐올지 모른다는 불안이 30년 세월 동안 그를 괴롭혀왔다. 자네가 천주학쟁이건 동학군이건 내겐 상관이 없다. 난쟁이건 기다리건 말이다. 그래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우리 나으리 마님께서 좀 보자 하시오. 나를? 왜? 나는 모르겠소.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닌가? 흠, 간밤에 꿈자리가 사나 왔던가? 부탁하실 일이 있는 모양인데. 나한테 부탁할 일이 있다? 노름솜씨나 가르쳐달라면 모를까? 무슨 부탁인고? 김서방의 얼굴이 벌개진다. 흥, 간덩이가 마구 부풀어 올라가요이? 주모 빈정거림에 용기를 얻은 김서방은 강력이 부동이더라고. 범겉은 종놈들은 치례로 든 줄 아시오? 역정을 버럭낸다. 우리 댁 나으리가 개똥이 쇠똥이요? 와 함부로 이름은 부르는 거요? 아까 못한 말까지 시원하게 내뱉는다. 김서방의 역정은 효력이 있었다. 그러나 옆에 있는 건달풍의 사내에게 채신머리를 세우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평사는 다시 내까렸다. 이름은 부르라고 지은 것. 상전이면 네 상전이지. 아무튼 가기는 가야겠군. 우둔한 몸집에 비하여 김평사는 재빠른 동작으로 밖에 나왔다. 김서방! 삼은 목소리가 부드럽다. 와 그러오? 곰곰이 생각하니 화가 난 것이다.
그 양반이 뭐 때문에 날 오라 하던가? 가보면 알 거 아니오. 나하고는 사이가 뜬데 무슨 일일까? 설마 나무에 매달고 몽둥이 뜸질하겠소? 애끼 이 사람. 쓸데없이 뻣뻣하게 하지 마소. 우리 나으리 성미 모르시오? 동네에서 쪼끼 안 날락하거든. 누구 마음대로? 나으리 마음대로 아니오? 김서방은 은근히 압력을 주며 치수 앞에 가서 고분고분 하라는 암시를 준다. 마을에서 소마통을 지고 가던 칠성이를 만났다. 칠성이는 김서방과 평산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무슨 일이오? 눈으로 평산에게 물었다. 걱정 마라. 평산은 씩 웃는다. 칠성이는 그들이 지나친 뒤 한참 만에 돌아본다. 사랑뜰하게 들어간 김서방은 나으리 마님! 방문에 친 발을 거두며 치수가 내다본다. 눈 속에 빛을 죽이면서 김서방 뒤에 엉거주춤 서 있는 평산을 바라본다. 평산은 김서방 어깨 뒤에서 적당히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 지체가 다르고 보잘것없는 무반의 후예이긴 하나 명색의 양반이니 의젓하게 대해야 할까? 아니면 전락하여 상사람과 다름없이 된 자기 본색을 드러내어 애당초부터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할까? 평사는 그것을 망설이고 있었다. 올라오시오. 의외로 치수의 말씨는 정중했다. 안녕하시옵니까? 저도 모르게 평사는 굽실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로 보자 하시었는지요? 김서방은 가게. 예. 김서방은 물러가면서 불안스럽게 한번 돌아보았다. 강포수를 아시오? 예? 평산의 얼굴빛이 변한다. 강포수에게 부탁을 받아 금가락지 한 짝을 팔아준 일이 번개같이 머릿속을 지나갔고 다음은 균열을 불러내어 공모할 것을 위협한 일이 생각났다. 강포수라면 산에서는 귀신이요 마을에서는 덩신이라든가 그 위인 말이오. 아, 알기 알지만 무슨 일로?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오? 산에 있겠지만 벼랑간 강포수를 무슨 연유로 그러시는지요? 사람을 보내면 찾아올 수 있겠소? 글쎄 올시다. 못 찾을 것도 없지요. 정한 거처는 없으나 제가 나서면 하고 병사는 치수의 마음을 떠보고 눈빛을 살핀다. 찾아보겠소? 어려운 일 아니지요. 실은 사냥을 해볼 생각에서. 사냥을? 놀랐다기보다 마음이 놓여 어성을 높였는데 치수는 의아하게 평산을 바라보다가 불쾌한 듯 눈길을 거두었다. 강포수를 선생으로 모실까 싶어서 완연히 조롱하는 투였으나 평산의 기분은 흐려지지 않았다. 그렇습지요. 사냥이라면 물리가 난 강간놈이야말로 거 명포수입니다. 명포수지요. 그놈 발바닥이 안 닿은 곳이 없을 깹니다. 병사는 뻐드렁니를 드러내며 벌쭉벌쭉 웃는다. 그는 뜻밖의 일이 잘 되어간다고 생각했다. 말이 났으니 그놈 눈독 들인 짐승치고 총끝에서 노연한 일이라고는 없었지요. 그놈은 사냥에 미친놈입니다. 집도 계집도 자식도 없지요. 혈혈단신 총 한자로 울러매고 발이 멎은 곳에서 잠을 자고 닥치는 대로 처먹으면서 천하 태평 그렇게 속편한 놈은 아마 세상에는 없을 깹니다. 그럼 길 떠날 채비를 차려보시오. 주모한테 수모를 당했을 때도 평사는 웃었다. 노름꾼 패거리한테 문매를 맞았을 때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그만두었다. 그러나 최참판댁에서 물러나는 평산의 눈에는 비애의 눈물이 글썽 돌았다. 제기럴. 엉금엉금 기어가는 누더기 고래 두꺼비를 걷어찬다. 사랑 담장 안에 심은 송류나무가 담장 밖으로 넘어져 나와 그늘이 된 곳 그 담벽에 귀녀가 붙어 서 있었다. 귀녀는 평산의 거동을 유심히 쳐다본다. 여보시오? 평산이 성난 얼굴을 쳐들었다. 무슨 일로 오시었소? 요망 떨지 마라. 소리가 크시오. 천둥만 하냐? 관에서 매 맞고 집에 와서 개집친다 하더니만은 왜 이러시오? 뭐? 평산의 얼굴에 심술궂은 웃음이 떠올랐다. 강포수를 찾아오라누만 최치수가. 강포수를? 귀녀의 얼굴이 굳어진다. 걱정 마라. 귀녀도 겁이 많군 그래. 최치수의 계집은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느니라. 설마 가락지 일이 누설되겠느냐? 실없는 소리 마시오.
몇 분 말에 알아듣겠소? 그것은 아씨가 나한테 주신기요. 그런데 나으리는 왜 강포수를 찾아오라 하시오? 사냥을 하겠다는 건데 짐승 사냥을 할란지 사람 사냥을 할란지 그것은 모르겠다만. 야? 강포수를 선생님으로 모시겠다 그 말이구먼. 사냥을 한다캄은? 귀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일이 재미있게 되어갈 게다. 이런 일도 어쩌면 좋은 징조가 아닌가 모르겠네. 결심을 굳게 하는지 평산의 얼굴이 쌍그레졌다. 한 집안에 기거하면서도 길상은 좀째 윤씨 부인을 보는 일이 없었다. 그를 친히 부르는 일도 거의 없었다. 물동이는 왜 가져가느냐? 예, 별당뜰에 물을 뿌리려고 가져갑니다. 길상은 두 손을 맞잡고 고개를 숙인다. 글 공부는 하느냐? 예? 노수님께서 너에게 이를 말씀이 있었다 하시더군. 예. 다시 고개를 숙이는데 목덜미에서 양쪽 뺨으로 핏기가 번져나간다. 지척에서도 노수님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김서방한테 일러둘 터이니 너는 사랑의 잔심부름만 하면 된다. 어디 얼굴 한번 들어보아라. 길상은 얼굴을 들었다. 입언저리가 파르르 떤다. 커다란 길상의 눈에 눈물이 넘쳐날 것 같다. 윤씨 부인은 길상의 얼굴을 처음 대하는 것처럼 찬찬히 쳐다보았다. 노수님 말씀이 옳으시다. 눈뜬 장님이 되어서는 안 되느니라. 그럼 가보아라. 예. 장석 걸음을 옮겨놓는데 긴장해서 눈앞에 캄캄하고 뒤통수에 마님 눈길이 박혀있는 듯하여 길상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가까스로 물동이를 든 그는 모퉁이를 돌아 윤씨 부인의 시선에서 빠져나왔다 느끼는 순간 뛰기 시작했다. 한달음으로 우물가까지 와서 터질 것 같은 숨을 한꺼번에 토해내고 하늘을 올려다본다. 하늘은 푸르고 구름이 없었다. 윤씨 부인이 불러다가 각별한 말을 했다는 것은 길상의 처지로서는 과거 급제한 것만큼이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뿐인가 노스님이 아직 길상을 잊지 않고 윤씨 부인에게 당부했다는 것은 외로운 길상에게는 더없는 애정이며 은혜였다. 눈뜬 장님이 되어서는 안 되느니라. 하고 싶니다. 부지런히 글씨 공부 하고 싶니다. 삼수는 입맛을 다시며 얼굴을 돌린다. 나무 그늘 밑에 평상에 걸터 앉은 봉순내는 씨를 걷어내가며 서희에게 수박을 떠먹여주고 있었다. 시원하게 곤지머리를 한 서희는 제비새끼처럼 작은 은숟가락에 수박을 받아먹는다. 먹으면서 울긋불긋하게 놔두던 이마빼기에 땀띠를 극적거린다. 덧남은 우짤라고 긁지 마시오. 허연살이 박수 꺾구만은. 과부 야윈데 없다 카더만 참말이제 우짤라고 삼복더위에 살이 찌는지 모르겠네. 김서방댁이 부러워서 말하곤 했었다. 이자 그만 잡사야겄소. 배탈이 나면 안 되니께. 대접에 숟가락을 걸쳐 평상 모서리에 놓은 봉순내는 땀에 흠뻑 젖어 등에 달라붙은 안동포 적삼 뒷도련을 치켜들고 부채바람을 넣는다. 날씨도 푹푹 찌는구나. 제 몸을 붙이던 봉순내는 부채를 되돌려 서위에게 바람을 보내면서 햇빛이 튀는 마당에 물을 뿌리는 길상을 바라본다. 길상아, 야? 아니, 야가 불이라도 끌어오나? 와 그리 급하노? 야? 길상은 빙글빙글 웃는다. 니 뭐가 그리 좋노? 무신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러노? 연신 웃는 낯이다. 내가 니를 불렀는데 뭐를 시킬락 했든고? 아참, 그렇지. 마을에 이서방한테 가서 말이다. 야, 용의 아저씨 말입니까? 응, 그래. 네 가서 말이다. 틈이 있으면 잠시 다니가라고 일러라. 야, 버떡 갔다 오고십니다. 길상아, 야? 읍내 장날이 언제 된고? 모레요. 모레? 그렇겠네. 오늘이 보자. 그럼은 가서 이러고 오니라. 야. 개똥이 울음 섞인 기성이 들렸다. 허리끈이 풀어져 내려가려는 중에 말기를 붙잡으며 나머지 손으로 삼수를 치려고 개똥이 주먹을 휘두르며 쫓아간다. 와, 건드리 가지고 학을 떼요.
연이 빈 삼태기를 들고 서서 구경을 하며 삼수를 힐난했다. 내가 건드렸나? 저놈의 새끼가 내 콧구멍에. 싸지. 남들은 일하는데 혼자 낮잠 자신있게. 뭐라고? 빌어먹으려니? 삼수는 개똥이를 밀쳐내다가 이 이기 뼈다귀가 성할끼라고? 와, 와 떼, 떼이노. 개똥이는 어기어기 덤벼든다. 길상이 언덕에서 내려왔을 때 어디 서였는지 팔랑개비같이 봉순이 날아왔다. 어디 가노? 용의 아저씨한테 간다. 거긴 와 가노? 네 어메 심부름 간다. 나도 갈란다. 봉순이는 따라 나섰다. 봉순이 역시 시원한 곤지머리였다. 길상아, 기녀한테 구신이 붙었다 하더라. 뭐? 구천이도 밤만 되면 산에 갔다 하대. 그것도 구신이 붙어서 그런 거라 하대. 이번에는 기녀가 자꾸 산에 간다 안 카나? 목욕하러 간다 하던데. 맨날? 더운 게. 아니다. 구신이부터 그렇다 카이. 또출래도 자꾸 산에 안 가더나? 구신이 불러싸서 간다 카더라. 누가 그러더노? 김서방댁이. 미쳤다. 아이들이 용의 집에 갔을 때 강정댁은 땀을 흘리며 보리방아를 찍고 있었다. 뭐하러 왔노? 절구공이를 절구통에 걸쳐놓고 주걱으로 보리를 모으며 아이들에게 눈을 흘렸다. 아저씨 안 계시오? 길상이 물었다. 와, 논에 갔다. 와. 틈이 있으면 오시락해서. 누가? 우리 엄마가요. 길상을 거들어서 봉순이 말했다. 뭐 할라고? 상 줄라고? 그년 기둥 송방됐다고 치사할라 하더나? 어른의 체면 같은 건 아예 생각지도 않는다. 흥, 초록은 동색이더라고. 멋을 속닥거리려고 오라가라 하는고? 이 서방이 동네 감회가? 주걱으로 절구통 전을 치면서 다시 절구공이를 지켜드는데 마침 점심을 먹으려고 용이 돌아왔다. 너거들 뭐하러 왔노? 무신일고. 틈 있으면 한번 오라 합니다. 얼마 후 무신일로 불렀소? 하며 용이 찾아왔다. 이분 장날에 읍내 갈끼요? 갈 일은 없지만은. 월선이한테 뭐 좀 전할락 했더만은. 뭐길래 그러요? 모시적삼 두 개 해놨는데 그거 좀 갖다 줬으면 싶어서. 가지요. 강정댁이 밤에 가서 소동을 벌인 일을 모르는 용이가 다음 장날에 월선이를 찾아갔었는데 주막문은 쇠통이 채워져 있었다. 근심이 되어 밤까지 기다렸으나 월선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이튿날 해걸음에 마을을 떠나 어두워져서 다시 찾아갔을 때 월선이는 몸이 아프다면서 돌아 누웠던 것이다. 용의를 피하는 태도였다. 왜 그리 피하느냐고 따지고 들 만큼 배심이 좋은 위인이 아니었으므로 그는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밤길은 멀었고 집마당에 들어섰을 때 용의는 집의 기둥이 모두 흔들리는 것 같은 절망을 느꼈던 것이다. 요 며칠 동안 사람 이러다가는 미쳐나갔다. 미쳐나갔어. 강청댁의 입버릇이 더 자주 나오게 되었다. 차라리 죽어 없어졌으면 과부거니 하고나 살지. 악담도 나왔다. 비위를 상하는 말이 남아 걸어주었으며 때로 측은해하는 눈빛으로 받아보다가 달래기도 했었던 용의가 들을 집안일을 하기는 하지만 말이 없고 잠자리마저 누각이 아니면 마루 한귀퉁이에서 돌아 누우면 고만이었다. 강성댁은 지은 죄가 있어 용의의 우울증을 알았으며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화가 났다. 장날이 내일인데 또 나를 피해서 가게를 닫아버리면 차라리 오늘 가는 게 좋겠구나. 봉순내가 전하는 모시적삼은 월선이를 찾아가는 좋은 구실이 된다. 우째 나를 피할꼬? 무슨 일이 있으실꼬? 정이 떨어졌단 말가? 의지가 못되는 사내라고 자파했단 말가? 누구 눈맞은 사내가 생겼단 말가? 외골수로만 흐르는 월선이 성정을 알면서 그럴 리가 없고 믿을 수 없고 믿으려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용의는 고통스런 망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강청댁이 읍내로 가서 월선이를 두들겨준 일을 모르는 안악은 별로 없다. 그러나 대개의 남자들은 그 일을 모르고 있었다. 가난한 농사꾼이 남의 여자 볼새가 어디 있으며 개중에는 흉악하게 생겨 눈먼새도 찾아올 리 없는 그런 남편을 가진 여자도 여자의 마음은 이상한 것이다.
바람난 여자의 얘기는 제 남편에게 하기를 좋아하지만 바람난 남자의 얘기는 여자들끼리 하고 그치는 묘한 공통점이 있다. 두만내가 강청댁의 행동을 마땅찮게 여겨 남편에게 말한 적은 있다. 그러나 남의 일에 간섭하길 좋아하진 않는 두만아비는 용이에게 귀뜸해 주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용이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읍내에 갈 채비를 차렸다. 강청댁은 집안을 어질러 놓은 채 밖에 나가고 없었다. 용이는 날이 빠진 낫과 끝이 뭉클어진 도끼, 호미를 챙겨들고 집을 나왔다. 장날은 내일이라면서요? 바느질을 하고 있던 봉순내가 찾아간 용이를 보고 말했다. 연장이 시원찮아서 대장간에 베리러 가는 길에. 용이는 외면하며 뇌었다. 한 분 다니까라 카소. 참외도 묻고 수박도 묻고 지금이 한창인데 와서 시원하게 물도 맞고 지 살기가 바빠서 그렇겠지만은 우찌 그리 그림자도 안 베는고. 칠림될까 봐서 그렇겠지요. 칠림은 무슨. 묵으면 얼마나 묵을 끼라고. 잠은 나하고 잠은 될 끼고. 마님께서도 한 분인가 물어보시던데 죽은 월선네 생각이 나서 그러시는지. 최참판댁에서 나온 용이는 곧장 길을 떠났다. 중도에서 나룻배를 탄 그는 일찍 읍내에 닿았다. 내가 못 볼 것을 보러 가는지 모르겠다. 월선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만 같은 환상이 눈앞을 막는다. 천하 없이도 그럴 일은 없다. 나는 월선이를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께. 마음속에 다져둔 생각, 월선이를 데리고 어디든 도망을 쳐야겠다는 생각이 솟았다. 구천이는 상전아씨도 데리고 도망가지 않았나? 나 없다고 옆에 내가 못 쌀까? 그러나 목에가시처럼 걸리는 일이 있었다. 예로 만난 가숙을 박대하면 못 쓰네라. 여자란 남자하기 탓이다. 모르는 거는 가르쳐 가면서. 강청댁에게 장가들어 정을 못 붙였을 때 모친이 다 잃은 말이었다. 내가 떠나면 부모 기일은 네가 미실 꼬이며. 눈에 눈물이 돈다. 주막에 못 미쳐 외딴 길목에 대장간이 있었다. 장날이 아니어서 대장간은 한산하였다. 오래간만이네. 일거리가 많소? 뭐 별로. 연장 손 좀 봐주겠소? 그러지. 금년에는 어떤가? 뭐 말이오? 시절 말이지. 낫을 들고 논에 들어가 봐야 장담 안 오겠소? 하기사 그렇지. 하느님의 요량을 누가 알겠노? 나 다녀올 때가 있어서 갔다 오겠소. 그새 손 봐주소. 용이는 보자기를 들고 월선의 주막으로 갔다. 저번 장날같이 쇠통이 걸려 있었다. 허행이구나. 어디가 싫고? 용이는 문을 와락와락 흔들어 본다. 쇠통만 찔렀으면 그럴 리 없겠는데 문은 고정되어 옴짝하지 않는다. 월선아! 대답이 있을 리 없다. 소리를 질렀으나 장날이 아닌 한적한 거리에는 오가는 사람조차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용이는 어느 골목길에 월선이 서 있을 것 같고 찾으면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는 읍내를 헤매기 시작했다.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른다. 몇 바퀴를 돌다 월선의 주막으로 되돌아왔다. 월선아! 못질한 문을 흔들어대다가 흐려진 눈을 거리 쪽으로 돌린다. 어디 가실까? 절에 가실까? 쇠통도 아니고 못질? 박물장수 노파가 박물이 든 버들고리를 이고 걸어온다. 장날이면 나타나는 낯익은 얼굴. 할매! 와 그러노? 여기 주막임자 월선이라는 여자 아시오? 얼굴이야 익지? 그 그람은 어디 갔는지 모르요? 혹시 네한테 들은 말이라도. 들은 말이사 있지. 강원도 삼장시를 따라갔다 카든가. 야? 강원도 삼장시하고 눈이 맞았다던가? 함께 갔다 카지 아마? 강원도 삼장시하고? 그럴리가. 내사 강원도 삼장시가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그렇게들 말하더마. 정말일까?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두들 그러니께 빚이라도 주었더나? 세상에 빠른 박물장 수노파, 슬개 빠진 노마, 남의 산에 따라간 계집 생각하면 뭐라나 질금질금 눈물이 흐르는 늙은 눈이 말하고 있었다. 빚 뭐 그런 것도 아니요. 그 계집이 자네를 버리고 갔구마. 아니요. 그것도 아니요.
용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다. 내가 다 알지로. 사나 대장부가 눈에 눈물이 나는데 아니락 하겄나. 시체를 쪼아먹는 외까마귀 같이 노파가 남의 슬픔을 쪼아먹듯 웃었다. 정이란 더러운 게지. 잊어버리는 게 상수네라. 또 세월이 가면 잊어지는 기고 그래저래 한 세상을 살아보면 눈앞에 보이는 거는 북망상천. 중내산에 하는 것도 젊었을 적의 한때 얘기 아니가? 몹쓸년, 몹쓸개집. 간신히 대장간까지 갔다. 다 됐소. 근데 자네 얼굴이 와그라노? 와요. 토사 광란이라도 만난 사람 멘치로 초지장이네. 어디 아프냐? 아니면 화적대한테 날치기라도 당했나? 날치기 당했소. 얼마나? 천냥이요. 신소리 하는구나. 값으로 치면 만냥, 십만냥 하다가 중도에서 목소리는 끊어졌다. 옥서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용의 귀에는 거리에 있는 바람소리만 들리고 있었다. 실제 바람소리는 나지도 않았지만 용의는 바람소리를 듣고 있었다. 타된 연장을 새끼줄로 엮어서 들고 대장간을 나온 용의는 한적한 장터를 되잡아 들어갔다. 그는 주막을 찾아 들어갔다. 논팡이 같은 사내들이 마루에 늘어져 누워 있었다. 갈증난 사람같이 주모가 따라주는 술을 단숨에 마시고 다시 한 잔을 청했을 때 주모는 논팡이 한 사람하고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별난 인물은 아니지만은 앵간히 쓸만은 하지. 삼장시라면서? 그렇다더만 해마다 오는 사람임은 내가 모를 턱이 없겠는데 나의 지긋하다니께 어떨란가? 제 집이 되면 되면 하고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떠나주었시니 내 손에 볼 거는 없지만은 어째 시원섭섭하구마. 허참 내가 눈동을 들였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었구마. 논팡이는 누운 채 눈을 치뜨고 웃었다. 술 안 팔라요? 용이 술판을 쳤다. 두 번째 술도 단숨에 들이켠 용이는 엽전을 술판에 던져놓고 주막 밖으로 나왔다. 마을에 돌아온 용이는 길에서 도리를 만났다. 봉수놈이한테 부탁받은 긴데 이거 못 전했다고. 가져가면 알기다. 가서 일러라. 문 잠가놓고 없더라고. 자기 집 방향으로 걸음을 옮긴다. 집에 돌아온 용이는 연장을 헛간에 던지고 방으로 들어갔다. 강청댁의 새된 소리가 쨍쨍 울렸으나 옷을 벗어건 용이는 쓰러지듯 자리에 눕는다. 그간 안녕하시오소. 문 안 드리오. 윤씨 부인은 문 의원에게 오르기를 권하였다. 더운 날씨에 오시느라 수고가 많소. 육간 대청은 시원했다.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잠자리 탓인가 하오? 안정하셔야 합니다. 하운데 무슨 일로 부르시었습니까? 예. 하도 답답하여. 답답하게 생각하신다면 할 양이 없을 것이오. 지나간 고초는 다 꿈과 같고 당장의 고초 역시 보내버리고 나면 꿈이 될 것이외다. 참으시오. 어른께서는 노상 그 말씀을 하시었소. 내일인들 또다시 그 말을 못하겠소? 윤씨 부인은 눈을 들어 문 의원을 쏘아본다. 부인이 겪는 고초는 만인이 겪는 고초요. 부인 혼자만의 것이겠소? 문 의원은 원수를 보는 것 같은 윤씨 부인의 눈길을 조용히 받는다. 사랑에 계신 분은 별거 없으신지요? 사냥을 하겠다 하였소. 사냥을? 예, 철포를 구하려고 서울에 사람까지 보내었소. 매미가 울었다. 밍밍밍 하고 더운 여름날을 찢어발기듯 울었다. 가당치도 않은 생각이오. 허한 신체에 비상을 복용함이나 매일반 아니겠소? 고집이, 윤씨 부인이 중얼거렸다. 아무리 고집이기로 누가 그런 안을 냈습니까? 서울서 온 그 사람 재종이 권한 모양이오. 반갑지 않은 양반이 또 화근을 만들었구먼. 남이 권한다고 할 위인이오. 달리 생각이 있는 모양이니. 그 아이를 찾아 나설 심사님의 틀림이 없소. 두 사람 사이에 무겁고 긴 아득한 것 같은 침묵이 지나간다. 설마 그럴 리가.
근본이 지각 있는 선비로서 지금은 사사로운 일에 눈을 줄 시기가 아니외다. 그럴 생각이라면 해를 넘겼겠소. 새삼스럽게 그럴 리 없을 것이오. 장암 선생이 용서치 못할 일이오. 문 의원은 잠시 사랑이 들러 최치수하고 인사를 나눈 뒤 대문을 나서려고 했다. 밖에서는 낙 위에 안장 올려놓고 문 의원이 나오기를 도리 기다리고 있었다. 어르신! 아, 할멈이었구려? 요즘에는 좀 어떤가? 할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 할멈과 문 의원은 다 같이 주변을 살핀다. 어르신, 환희 도련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별당하실 업고 가시는 거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딘지는 모르겠고 함안땅 강청에 갔다 오는 길에서 만났다 하니께요. 어느 때 일인고? 지난 봄인데 마님께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 말 들으니께 가심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거제 중에 산거지가 돼서 가시는 거를 보았다 안 갑니까? 알았네. 지나간 고초는 다 꿈과 같고 당장의 고초 역시 보내고 나면 꿈이 될 것이외다. 참으시오 하며 윤씨 부인에게 말한 그 꿈. 지나간 70년을 꿈으로 친다면 문 의원은 참으로 긴 꿈속에 있었던 셈이다. 수많은 죽음을 지켜본 의생으로서의 70평생, 아니 50평생, 약수가 무효하여 죽은 생명이나 늙어서 가버린 생명, 그 숱한 생명 말고도 흉년에 죽고 밀란에 죽고 동학전쟁에다 서학교도들의 학살, 그 소용돌이 속에서 문 의원은 무참한 죽음들을 묵도했었다. 최참판대과의, 아니 정확하게 말하여 윤씨 부인과 인연도 하나의 죽음을 지켜본 데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1866년 정월, 대원군의 독재가 그 집안을 굳혔던 고종 3년이었다. 병인 양료의 원인이 된 불란서 국적의 신부 9명과 몇 명의 신도들을 처형하는 회오리 바람이 돌연 불어 닥치었다. 그 바람은 전국을 휩쓸었다. 이듬해 윤씨 부인의 친정, 남원의 윤씨 집안은 결단이 났고 일가 몰살의 비극 속에 윤씨 부인의 병든 부친 윤익로가 유일한 생존자로서 우직한 하인 판술에 등에 업혀 야밤을 타고 딸네 집까지 탈출해왔다. 빈사의 늙은이는 마지막까지 배교를 용납지 않았고 자신을 업고 온 판술이를 원망하여 절식하다시피 과부가 된 딸과 문 의원이 지켜보는 속에서 숨을 거두었다. 어르신, 우리 댁 마님께서는 영 편찮으십니까? 근심이 되느냐? 걱정 말게. 자네들보다 근심이 많아 그러시다. 그러기 말입니다. 금년 들어서 벗성 늙으시는 것 같고 그놈이 그만 몹쓸 짓을 하고 가시니 죽을 죄를 졌지요. 애기심만 보면. 문 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리도 입을 다물었다. 문 의원은 오늘까지 20여 년 전에 비수를 품었던 한 여인의 눈을 잊지 못한다. 여인의 눈은 정령 칼날이었다. 제 목을 찌를 수도 있고 남의 목을 찌를 수도 있는.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한 방에 여인은 죽은 듯이 눈을 감고 누워있었다. 머리카락 하나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았다. 태맥이구나. 심히 동요하는 문 의원을 여인의 시모가 근심스럽게 쳐다보고 있었다. 불을 켜라. 여인의 시모는 계집종에게 일렀다. 여전히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 방 안의 불빛이 흔들렸다. 시모의 머리 그림자도 흔들렸다. 도일 마신 모양이며 허나 그보다 신경이 허해 있소이다. 조용한 곳에 가서 휴양하시는 게 어떨는지요? 순간 여인은 감은 눈을 크게 벌렸다. 비수를 품은 눈이 문 의원 미간을 치듯이 쏟아져 왔다. 어찌하여 거짓을 말씀하시오? 시모는 신경이 허하다는 말에 충격을 몹시 받은 모양이다. 절에 백일 기도를 하고 온 뒤부터 절에 다녀온 후 노루고기를 먹은 아들의 죽음이 어쩔 수 없이 생각나는 모양이었고 불사 뒤 모르게 저지른 일이나 없는지 생각해보는 모양이었고 그러나 그보다 문 의원의 심상찮은 낯빛이 그를 두렵게 했던 것 같다. 문 의원이 별당뜰에 내려섰을 때 갓난 할멈이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며 질린 눈으로 문 의원을 쳐다보았다. 조씨 부인이 까치걸음으로 조작조작 앞서 나가고 문 의원이 뒤따라 별당문을 나서려 하는데
김서방 댁이 바싹 다가섰다가 흠칫 놀라 물러섰다. 살려주시오. 우리 아실 살려주시오. 문 의원은 땅 위에 시선을 떨구었다가 대답 없이 돌아섰다. 날이 저물어 읍내에는 돌아가지 못하고 문 의원은 그날 밤 사랑에서 묵었다. 잠이 올 리가 없다. 해괴한 일이로구나. 사랑마루 걷는 방에서는 늦게까지 12살 된 치수도령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밤은 소리 없이 지나가고 있었다. 허참, 그럴 수가. 헌데 그 김서방 땡내는 왜 울었지? 어르신, 어르신. 누지러진 것 같은 사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소인 바우올시다. 야밤에 무슨 일이냐? 기니 말씀드릴 일이 있어 왔습지요. 들어오게. 아닙니다. 허, 이 사람아, 기니 할 말이 있다 하지 않았느냐? 어르신, 우리 아실 구해주시오. 아시께서 여차하시면 이 집안은 망합니다. 나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네. 누가 계십니까? 마님께선 연로하시고 도련님은 아직 어리시니. 알고 있네. 아시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 아씨가 어떤 분이신데 산에서 목을 메려고 하시지요. 우리 내외가 주야로 아씨를 지키십니다. 세상에 이리 억울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서방은 푹푹 울었다. 제 목숨 내어놓고 아씨가 사실 수 있다면 이 목숨 어디다 쓰겠습니까? 어찌 되었는가 말을 허게? 차마 제 입으로 웃지 말씀드리겠습니까? 천은사의 스님, 우간 스님. 뭐라고? 문 의원의 눈에 번쩍 불이 났다. 우간이 어찌 했단 말이냐? 아닙니다. 우간 스님한테 가시면 지가 말씀 못 드리는 일을 어르신께서 아실 수 있을깁니다. 그 스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놀라운 것이었다. 백일 기도를 하는 윤씨 부인을 겁탈한 사람은 다름 아닌 우간 선사의 실제 김계주라는 것이었다. 중인 출신의 김계주는 야심만만한 청년으로서 문 의원이 몹시 사랑했기 때문에 놀라움을 그 자신 감당할 수 없었다. 윤씨 부인이 왔을 때 김계주도 공교롭게 형을 찾아 휴양와 있었다는 것이다. 죽일 놈, 그렇게 썩은 놈인 줄 몰랐구나. 우가는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어디 갔어? 그 놈이 어디 갔느냐 말이다. 죄를 범한 놈이 여기 남아 있겠는가? 우가는 조용히 말했다. 어느덧 나귀는 화개 장터를 지나가고 있었다. 장이 서지 않는 날의 장터는 쓸쓸하였다. 길가 주막도 휑하니 비어있는 것 같았다. 어르신, 이놈의 말 물 좀 얻어먹이면 싶습니다. 그러게. 문 의원은 주막 앞에서 내렸다. 자신도 목이 말랐으므로 주막에 냉수 한 그릇을 청했다. 도리는 나무 그늘 밑으로 몰고 가서 메어놓고 물을 얻어서 나귀에게 먹인다. 이제는 별 수 없네. 더러워서도 못 살겠다. 사당에 작별을 구하고 보따리를 싸야겠네. 무슨 희망이 있을 거라고? 망하여도 이렇게 망할 수 있겠나? 야직한 목소리가 문 의원 귓가에 흘러들어왔다. 모두 제 목숨 하나 부재하게 급급하고 의를 위해 던지는 목숨 같은 거 세 발에 피도 안 되는 세상이 되었네. 이미 너무 세월이 늦었네. 늦었지 늦었어. 다리를 다 잘린 문어 꼬리지 뭐겠나? 이번 서울서 내려올 때 들었네만 안경수 그놈 일본으로 도망갔다더군. 왜? 임금을 물러나게 개책타가 발각됐다던가? 소인배, 외놈의 첩자, 그놈이 지난날에 대궐로 월장 난입한 일병들을 도와서 벼슬 자리를 얻어먹더니 결국은 일본으로밖엔 갈 곳이 없었던 모양이야. 그놈 낙가죽도 두껍지. 그러니까 군부 대신 감투를 쓰고도 달아나지 않았나? 간에가 붙고 쓸개가 붙고. 하긴 그저 하나만 그랬던가? 나라 바로잡는다고 대거를 저희 사랑방으로 알았는지 걸핏하면 외놈들을 끌어들이는 그놈의 개화파. 기껏해야 외놈들 관제 안에 서사 노릇한 것밖에 뭘 했나? 가보경장? 허허. 수급파가 백성들 고열을 빨아먹은 살찐 돼지라면 개화파는 외놈들 사냥개가 아니냐? 허허. 두 젊은 선비의 허탈한 웃음이었다. 내 나이 70이구나. 문 의원은 합죽선을 접고 평상에서 일어섰다.
남의 종이 남아 조촐한 용모에다 대가댁 하인배로서의 품이 몸에 밴 삼수가 고삐를 잡은 나귀등에 올라앉아 길 떠나는 평선에 기분이 나쁠 리 없었다. 노자는 두둑했다. 날이 가물어서 모래시른 바람이 불어왔으나 하늘은 푸르고 구름 없는 청명한 날씨다. 최치수의 심부름길이라는 생각은 문전을 떠나면서부터 팽개쳐버린 평산은 팔도강산 유람길에 나온 풍류객같이 굵은 목을 뽑고 턱을 축혀들며 잃었던 존엄을 찾은 듯이 의젓한 태를 과시했다. 통감권이라 읽었는데 그놈의 글같이 허무한 게 있을까. 근 20년 넘기 책을 덮어두었더니만 까막눈 진비 없이 됐으니 허참. 사대부 때 규수였었단 말씀인가? 요망한 계집년? 글은 무슨 놈의 글이야? 개발의 달걀이지. 아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하만댁을 보고 욕설을 퍼붓는 것도 아내에 대한 시샘에서가 아니었다. 중인 출신 주제에 니까짓게 가소롭다는 기분에서였다. 행로는 더디었다. 마을에 이르러 주막에 눈에 띄기만 하면 평사는 삼수에게 쉬어갈 것을 명령했다. 비대한 몸의 날씨가 더워서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며 주막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것도 역시 그의 버릇인 듯했다. 길목 주막에 들를 때마다 평사는 노름꾼 아닌 양반으로서 깍듯한 대우를 받았다. 자신은 그렇다 치고 그러나 대가댁의 하인으로 틀이 잡힌 삼수의 위력이 더 많이 미쳤음에 틀림이 없다. 양반들 대가리가 추풍에 낙엽 떨어지듯 떨어졌었다는 동학란이 휩쓸고 지나간 지역이지만 그러나 상민들에게는 거의 본능과도 같은 양반에 대한 외포의 감정이 있다. 흥, 사도덕에 나발 분다더니 잘 논다. 길목에서 벗어내 흙을 털다가 삼수는 평산을 아니꼽게 바라보곤 했었다. 해가 거의 다 되어갈 무렵 평산은 삼수에게 구례 쪽으로 가자고 했다. 뭐라고요? 허허, 구례에 가자 했느니라. 산에 안 가고 구례에 갑니까? 구례에 가면 알 길이 있어 그러는 게야. 어쩌면 내일 구례장에서 강포수를 만날지도 모르겠고 우선 거기 가서 작정을 하지. 석연차는 얼굴이었으나 삼수는 시키는 대로 했다. 구례에 당도하자 평산은 장거리 객조집에 들었다. 내일 장을 보기 위해 각처에서 모여든 장돌뱅이들이 와글거리는 객조집이었다. 삼수, 나를 약정한 것도 아니고 핑계가 좋지 않느냐? 쉬엄쉬엄 재미나 보고 돌아가는 게 나빠서 그러느냐? 다 전정이 있어서 내가 이러는 게야. 전정이라니요? 너 애비 말이다. 삼수의 낯빛이 변한다. 너 애비를 잘 알지? 나이는 내가 4살 떨어질 게다만 최신의 집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할 것 없다. 그런다고 뭐 어쩌라는 건 아니고 너 하래비만 해도 충직하기가 이를 데 없었건만 종래에 가선 목매 죽었고 너 애비는 서름 속에 살았느니라. 삼수는 한마디의 말대꾸도 없었다. 문 밖은 시끄러웠다. 저녁은 마다하고 술청에 나앉은 평사는 홀가분한 얼굴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양반 행세도 좋기는 하지만 투전의 재미는 더 버릴 수 없다. 김평사는 술잔을 기울이며 투전판이 벌어질 시각을 위해 피곤을 풀고 있는 것이다. 한켠에서는 장돌뱅이들과 자작 전답을 가지고 이슴직한 농부 한 사람이 어우러져 입씨름을 벌이고 있었다. 허, 참, 생각해 보란께로. 여인네지만은 치마를 둘러 여인이제 만만찮이요? 허기서 안 그렇더라고? 사가에서 치잠은 시아버님이제? 허나 집안일이 아니자는 게비? 나라일이라 나라일이란께. 그란디 노망이 든 늙은 내가 외놈 앞집이 되어서 국모를 지기야? 생각 좀 해보란께. 여인의 몸으로 예사 똑똑히 하시면 외놈이 지기기까지 혀시까? 외놈이라면 설설 기는 판국인디 얼마나 담대하여시면 금매 아무리 권세가 좋기로 아 금매 그 개쌍놈 외놈들 등에 엎여 대골로 들어간디야? 전사는 어땠든지 간에 사가에서도 며느리를 외놈 손에 내맡기들 못할 것인디 국모인 며느님을 그 지경으로 외놈한테 넘기준다냐? 입이 열 있어도 말 못할 거구만. 나라 채통을 위해서라도 그럴 수 있더라고. 사나이는 굵은 눈망울을 굴리며 짓거렸다. 흥, 시아버지를 대국놈들한테 넘기준 거는 어느 누구던고? 경상도 장돌뱅이가 응수했다. 그란디, 참말이제. 그거는
계제가 다르단께로 천국으로 말하절 것 같으면 우리나라 큰 집이 아니더라고. 옛적부터 큰 집 아니던 게 비어 순계 쌍놈 외놈에 비할 수 있간디? 그런께로 그 늙은 내 청나라에 가서도 구갱 잘하고 탈없이 돌아오지 않았던 게 비오. 옛적에는 우리 앞에서 무릎팍을 꿇었던 외놈들이 아글씨 우리 상복 얻어가서 저희놈들 옷이 된 연유를 생각해 보더라도 월매나 본바가 없이면 상복을 얻어간다디야. 아무리 자네가 핏대를 올려서 개쌍놈이라 해도 별 수 없네. 강약이 부동이더라고. 대국한테 일본이 이긴 거로 우야노. 이자 늙어서 혼 살간 것이 돼버린 대국 믿을 거 있나? 옛적부터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고 계집의 목소리가 울타리 밖에 나가면 그 집구석은 볼장 다 번기라. 허참 딱하요. 나라 망해먹은 것이 중전이라 이 말이오이. 가당키나 헌 말이 간디. 백성을 모아들이서 대궐 짓는답시고 세금은 세금대로 피가 나게 갈구리 지르고 굶어 죽든가 얼어 죽든가 상관 안한 사람이 지리산 중이디요? 세상은 날로 위급헌디 싸말 병정들은 굶기놓고 말이요? 허 누가 할 말인고 모르겠네. 병정 굶기놓고 바리바리 힘밥해가지고 물에 띄운 사람이 누구? 그래서 군졸들한테 쫓기난 사람이 누구? 밤낮 치성 들인다고 무당년들 불러들이서 그따위로 요망을 떨어시니 나라가 망했지. 술을 마시며 잠자코 듣고 있던 평산이 끼어들었다. 이 사람들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 모두 한통 속인데 뭘 그리 야단인고? 그랬더라도 지금 국모 원수를 갚으려고 곳곳이서 붓대만 쥐든 선비들이 들고 일어섰는데 답답한 소리만 하고 있지라오. 할 일이 없으면 누워서 석가래나 세게. 무엇 때문에 핏대는 올리나? 죽은 자식 무언 만지더라고. 이미 눈오덕에 흙이 들어가서 썩어 있을 사람들을 두고 왈가 왈부할 건 없네. 해는 길어서 엿가래같이 늘어졌다마는. 그러나 나으리? 전라도 장돌뱅이 말을 하려고 입을 오므락거렸다. 자네들 분해하고 억울해할 것 조금도 없네. 죽은 정승이 산 개팔자보다 못하더라고. 국무원면 어떻고 대원군이면 대수냐? 남이야 떡을 치든 죽을 끓이든 어줍잖게 나라 걱정할 것 없네. 영의정이다 판서다 하는 인사들도 어제는 저기 붙고 오늘은 여기 붙는 세상인데 자네들 국농 먹었다고 남 안 하는 걱정인가? 그럼에요. 허나 와 걱정이 안 될 깁니까? 우리는 나라님 땅을 붙이묻고 사는 백성이 아닙니까요? 농부차림의 사나이가 처음으로 말했다. 나라님 땅? 땅이야 하늘에서 주신 거고 땅의 임자는 힘이 센 놈이지. 우리 동네의 꺽쇠는 나락 한 섬을 한 손으로 드는 장사지만은 땅 한마지기 없는 남의 집 머슴살이 신세 아니겠소? 이 사람아, 힘세다는 게 어디 기운만을 말하는 게인가? 꾀가 있는 사람이 알짜 힘센 놈이란 말일세. 그러나 나리, 우리네가 아무리 장비같이 날세고 조조같이 꾀가 많고 항우같이 힘이 세어도 나라님 땅은 나라님 땅이라 말심이요. 미련한 사람 다 보겠다. 누가 자네 보고 어쩌라 했었나? 파던 땅이나 파고 국으로 먹으라 했지. 내 말은 중전이건 대원군이건 천국이건 일본이건 어느 편의 편역을 들든 간에 자네들한테 밥 한 그릇 더 생기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일세. 그래 객주집에서 이틀 밤을 묵었다. 하룻밤도 아니고 이틀이나 지체가 되어 부화통이 터지고 걱정이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삼수는 한편 자유스러운 즐거움을 느껴보는 것이었다. 하인 노릇하기는 매일 반이지만 자기 상전이 아니어서 마음 쓰일 곳이 없고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고 노름을 하면서부터 개차반으로 노는 꼴을 없인 여겨보는 것도 과히 불쾌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술도 얻어 마셨고 낮잠도 실컷 잘 수 있었으며 용돈이랍시고 몇 푼 쥐어주는 돈을 들고 장에선 굴의 장바닥을 쏘다니는 것도 재미가 있었다. 말고삐를 잡고 가다가 삼수는 힐끔 돌아보았다. 와 그리 웃고 계시오? 이른 아침이라 과히 덥지 않군. 바람도 오고 하며 딴전을 폈다. 오늘 안으로 강포수는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아 누가 매 지어놓고 기다리나? 우리 댁 서방님 성미가 여간해야제요. 너무 두려워 마라. 달도 차면 기우는 법.
헌데 자네는 세상이 달라지면 무엇이 소원인가? 지사 뭐 눈뜬 장님이 무엇을 하고 싶니까? 평생 고공살이나 하겠다 그 요량인가? 그때가 돼봐야지요. 될 수 있다면 저 그 순검. 허 그거 좋지. 그저께 병사리에서 떠나올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행로는 여전히 더디었다. 산에 이르자 이들은 마을 농가에 나귀를 맡기고 점심 요기를 끝낸 뒤 도보로 떠났다. 필요한 물건을 넣은 망태를 짊어지고 삼수는 앞장서 간다. 접접이 산인데 어디로 우찌 갑니까? 통 모르겠구마요. 자네 여기 와본 일이 없었던가? 예. 겹산이라 초행자에겐 난감하지. 내가 이 산의 지리를 좀 알고 있으니 서울 가서 김서방도 찾는다는데 지리산에 사는 인종치고 강포수 모르는 놈 없지. 도처에 화전민들이 박혀 있으니 너무 걱정 말게. 해가 한 뼘이나 남았을 무렵 그들은 화전민의 오두막을 찾아 들어갔다. 수건을 쓴 아낙이 혼자 앉아서 풋궁을 까고 있었다. 여보시오, 말 한마디 묻겄소? 삼수가 말을 걸었다. 야, 말해보소. 강포수를 아시오? 알지요. 지금 어디 있소? 한 보름 전에 구례에 나갔다 온다면서 우리 집에 하루 묵고 갔소. 그럼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인가? 하고 평산이 말을 걸었다. 지금쯤은 글씨요. 대성 근방이나 아니면 세석쯤 가 있을란가? 세석에 가시서 춘미집에 물어보면 더 잘 아실기요. 얼굴이 시퍼런 그 계집 말인가? 야, 하지만은 지금 가실락 하면 안 될깁니다. 여간만 험해야제요. 아, 거기라면 어림도 없지. 오늘 밤은 여기서 묵을 터이니 저녁이나 해주게. 아낙은 강포수를 찾기 때문에 그랬던지 경계하는 기색 없이 응했다. 밤중에 눈을 뜬 삼수는 용변을 보려고 밖으로 나갔다. 짐승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수깡으로 이리저리 얽어놓은 뒷간에서 용번을 끝내고 바짓말기를 축히며 삼수는 적막하게 한이 없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삼수는 저녁 때 본 이 산막의 아낙 얼굴을 눈앞에 떠올려본다. 젊은 여자라는 것 이외에 별로 두드러진 얼굴은 아니었는데 삼수의 가슴이 뛰었다. 여자 구경을 못한 처지도 아니며 최참판댁에서는 관연한 계집종들이 몇식이나 된다. 그러나 엄한 계율 속에서의 그곳과 이곳은 마음가짐을 다르게 했다. 야심한 산중의 적막과 짝을 찾는 듯한 짐승 울음과 자기 자신의 숨결은 타는 듯한 욕망을 몰고 왔다. 삼수는 수수깡으로 얽어맨 방문 앞에까지 슬금슬금 걸어간다. 수수깡 사이에다 눈을 갖다 댄다. 처음에는 방 안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한참 동안 어둠에 익은 눈에 모습이 드러났다. 남자와 여자의 흩어진 모습, 서로 껴안은 채 잠든 모습이 보였다. 눈에 불이 번쩍 난다. 전신이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워진다. 여자 머리채를 휘감아 끌어내고 싶은 충동, 여자를 죽여주고 싶게 미치미는 욕망. 삼수는 숨을 허덕이며 전신을 떤다. 제기, 화전놈도 계집이 있는데 누구든 눈앞에 보이면 도끼로 찍어주고 싶은 울분이 지글지글 솟는다. 망할 놈의 세상, 차라리 천지 개벽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죽는 마당에서는 천한 놈, 귀한 놈이 따로 없을 끼니. 해 뜨기 전에 산막을 나선 병산과 삼수가 얼마만큼 길을 재촉했을 때 해는 솟기 시작했다. 산신이 노하면 횡액을 당하여. 산이 웃던 때라고. 산은 정한 곳이라는 것을 노상 생각해야제. 언젠가 강포수가 하던 말을 기억하고 있는 병산은 진중한 마음씨로 걷고 있었으며 삼수는 제 몸에 넘치는 정기를 매질하느라고 정신없이 걷고 있는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사람을 만났다. 숲 굽는 노인이었다. 늙은이, 왜 그러시오? 혹 강포수를 아시오? 더 가보시오. 집이 하나 나타날게요. 거기 가서 물어보시오. 역시 춘매집에 있나 보군. 숲 굽는 늙은이 치고는 삼수가 중얼거렸다. 이 산 중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별의별 주인이 다 있단 말일세. 사람 사는 평지에서 볕바르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지. 구천이도 이 산 중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 병사는 빙긋이 웃었다. 아까 그 늙은이는 옛날 행세께나 하던 인물일세. 그런 것 같더마요. 동학당 청주 학쟁이들도 적잖이 들어 베껴 있을 게고
역적의 자손들 모두 사람이 싫고 무서운 인종들이 숨어들어 살고 있는 게야. 해나절이 훨씬 지나 전에 강포수를 찾아온 일이 있는 춘매라는 여자의 산막에 등도했다. 한 분 본 양반이네. 젊은 시절 사당패를 따라다닌 춘매는 푸릇푸릇하게 납독이 오른 얼굴을 기웃둥거렸다. 강포수를 찾아왔는데 오늘쯤 올지 모르겠구마요. 여기 없다 말인가? 그저께 구례장에 내려갔는데 아마 오늘쯤 올 거로요. 노름판에 얼리지 않았심은? 구례장에 못 봤는데? 오기는 올기요. 강포수는 다음 날 저녁에 돌아왔다. 아이고, 돈 생긴 김에 또 개집질했구마. 정한 남편이 있는데도 춘매는 강포수에게 강짜를 부린다. 제기를 네 서방이라서 참견이가? 망태를 집어던지며 강포수는 투덜거렸다. 손님이 찾아와신께. 뭐? 손님이라꼬? 헛소리 마라. 이금밥 먹고 손소리 할까? 별소리를 다 듣겄다. 조상이 있나 자손이 있나 누가 찾아와시꼬? 하자 평산이 뒷곁에서 씩 웃으며 나타났다. 아니, 김생원? 최참판 땐 사랑 양반이 자넬 급히 보자고 해서 왔네. 나를 와요? 내가 무슨 죄졌다고? 그야 가보면 알게고. 내가 무슨 상관이요? 내사 안 갈기구마. 금가락지 일이라면 김생원이. 병사는 바싹 다가섰다. 이 춘풍아 긁어 부스럼 되겠다. 호랭이하고 뒹구는 강포수도 알고 보니 간이 콩할 만하군. 그러면 뭐 할라고 나를 보장하는 거요? 사냥에서는 선생님이거든. 수가 난 셈이지. 겉돌리지 말고 한마디로 말해보소. 실은 그댁 사랑 양반이 사냥을 해볼 모양이라. 싫구마요? 나는 강포수지 최참판댁 종놈 아니구마요? 아니 자네 최참판댁에서 공으로 부려먹자는 줄 아나? 공이고 아니고 간에 매이 사는 거 실소. 평생 매어 살라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 그것도 매어 사는 게 아니란 말일세. 자네는 사냥 솜씨 본때를 배주고 요량을 가르쳐주면 될 게 아닌가. 은근 보아를 준다케도 싫구마요. 이런 답답하고 어리석은 위인을 봤나. 밤새껏 설득하였으나 강포수는 고집을 풀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그 일 때문에도 가는 것을 꺼리는지 모를 일이었다. 잘못된 일이라면 그 가시나가 저지른 일이지. 내가 무슨 죄 있소? 내 물건 주고 값으로 받은 긴데. 자고 일어나서 빗질을 안 했던 모양이다. 헝클어진 머리에 말려 올라가서 댕강하게 짧아진 삼배치마, 너저런 꼴을 하고 강정댁은 두만 네살이 문을 들어선다. 두만 아버지 계시오? 복밖에 밥도 먹는다. 턱이 없나 어찌 그리 밥을 칠칠 흘리노? 아이들을 나무라던 두만네. 어서 오니라. 아침부터 무슨 일고? 벌써 아침이오? 밥그릇에 주둥이를 쳐박고 누룽지를 먹던 복실이 우우하고 짖다가 다시 주둥이를 밥그릇에 쳐박는다. 마당은 깨끗하게 쓸어 놓았으며 외양간에서 소가 새김질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장에 가실랑가 싶어서. 가야제요. 아침은 자쌉십니까? 아침이고 뭐고 애군이 많아서. 남은 하루 사는데 나는 백년 살긴가? 두만네. 또 싸맸는가 배? 선아. 야. 전기에 가서 숟가락 하나 가져오니라. 선이는 먹던 밥숟가락을 놓고 부엌으로 쫓아간다. 아, 아니요. 그럴 새가 없어. 강정댁이 손을 젓는다. 한술 같이 뜨자. 밥이 꿉꿉해서 묵을만 하다. 그럴 정신도 없고 가서 먹든 안 먹든 아침은 해야겠어. 아침에 밥 좀 잡수이소. 아침이사 가서 해먹지. 두만내는 더 권하지 않고 물었다. 약 좀 지어심은 싶어서. 약은 와? 서방인가 남방인가 며칠째 누워서 사람 간장을 안 태웁니까? 어디가 우찌 아픈지 말이라도 해 주어심은 좋겠는데 입 딱 다물고 식음을 전폐하니 나를 못 잡아먹어서 그러는가. 참말 간장이 썩어서 못 살겠소. 싫어한 사람이 어디가 아파서 그러는고? 평생 드러눕는 일이라고는 없는데 들일이랑 집일이랑 얼싸거치 해놓고 내 혼자 줄지 갈지 할라니께. 남 안 사는 세상을 사는가? 학질하니까? 두만 내가 넋두리를 잘라버린다.
그것도 아니고 어디가 아픈지 말이나 해야 죽물이라도 묻거나 해심은 좋겠는데 생각다 못해 약접이나 써볼까 싶어서 두만 아버지 미안스럽지만은 장에 가는 길에 수고 좀 해주소. 이원한테 연유를 말씀하시고 그것은 어렵자는 일이오마는 아픈 세림이 가서 진맥을 하고 약을 지어도 지어야 할 긴데요. 와 아니라요. 이원한테 가서 진맥이라도 해보라고 실이 노이되도록 말했지만은 코 대답이나 해야제요. 당초 말을 안 하니께 사람이 기가 넘어서 참말이제 오장육부가 썩소. 보고 접은 연을 못 보아서 병이 났는가 나하고 상충이 져서 났는가 있고 없고 간에 집안이 편해야 할 긴데 사시장철 좋은 날 한 분 없이 이래 살아 뭐하겠소. 혼자서 밤매랴 풀비랴 살림사랴 속은 속대로 부글부글 끓어서 이리 손에 제피하제요. 역시 두 내외는 말이 없다가 밥이나 한술 떠보라모. 두만 내가 말머리를 돌리려는 듯 다시 권해본다. 아니요. 상을 물린 두만 아비는 숭늉을 마시면서 헝클어진 강청댁 매무실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이마살을 찌푸린다. 집에 돌아온 강청댁은 그릇들을 거칠게 부딪혀가며 밥을 앉혀놓고 불을 지핀다. 성안골을 보아도 부화통이 터져 죽겠는데 일은 얼싸한 걷고 장구리 해장장 맨치로 방구석에 나자빠져 있으니 농사는 누가 지으며 내가 무엇이 좋다고 논매고 판매고 길쌈할고 사람이 사는 낙이 있어야 일을 해도 신이 나제. 품에 기어드는 자식 새끼가 있나. 내가 이런다고 가렵게 생각는 사람이 있나. 주야로 그년 생각에 뱅까지 나시니. 흥 그년을 못 보아서 뱅이나. 제발 나만 죽으라고 축언을 해라. 축언을 해. 그라면 제 집 사나와 외고 표고 살고 아니가. 밥이 끓어오른다. 하이쿠 내 정신 좀 봐라. 된장도 안 얹고 밥을 안 짓네. 강청댁은 뚝배기를 들고 불이 나게 장독으로 쫓아간다. 된장 항아리 뚜껑을 여다 말고 아니 보소. 용이 마루에 나와 앉아 있었던 것이다. 이자 좀 났소? 이자 좀 나앉을만 하요? 죽이라도 좀 잡사 볼라요? 두만 아베한테 약 지어오라고 돈 주고 왔소. 두만 아베는 병자가 가서 진맥을 하고 약을 지어와도 지어와야 할 기라고 하더마요. 아 사람 애 그만 태우고 뭐라고 말 좀 하소. 약 먹는다고 나을 뺀가? 처음으로 대꾸했다. 그러면 우찌하면 나을 뺑이요? 무당 불러 굿하면 낫겄소? 절에 가서 치성 드리면 나을 뺑이요? 상사 바우에 가서 상사 굿을 하면 쓰겄소? 용이는 그냥 말이 없다. 그러면 보고 접은 연을 못 보아서 난 뱅이다 그 말이요? 시끄럽다. 더 시부림은 기둥 뿌리를 파부릴 기다. 흥 그년 말을 하니께 붙었던 입이 떨어지노마. 데리고 올 것도 없이 가지 가 가란 말이요? 가서 영 오지 마소. 그래야 내가 과부 팔짤 매나제. 나 잡지 않을 기니. 부엌의 밥이 숯덩이가 되어도 아랑곳 없다. 된장 뚝배기를 손에 든 채 강청댁은 악을 썼다. 그 개집 말을 더 입 밖에 내었다만 봐라. 집구석에 불을 싸질러 버릴 기다. 강청댁은 뚝배기를 항아리 뚜껑 위에 내동댕이 치고 사태질을 하며 용이 앞으로 달려간다. 멋이 웃자고 웃재요? 그년 말을 와 내가 못할 끼요. 옥황상제 딸이라서 말 못하겠소? 임금님 딸이라서 말 못하겠소? 잡신이 붙어서 만나는 쪽쪽 사나 간을 꺼내먹는 구미호 같은 년. 그년 말을 뭐가 무서워서 내가 못할 끼요. 초가 삼간 불 지르소. 나도 살기 싫으니께 싹 질러버리고 끝판을. 입에 거품을 물고 병든 남편에게 달려들어 쥐어뜯을 기세를 보인다. 용이는 이를 갈았다. 이마에 기름땀이 배어난다. 강청댁은 마루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땅바닥에 펄쩍 주질러 앉는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얼굴이 불땀 못해 검푸르게 되어 부들부들 떨고 있는 용이 눈이 잔인스럽게 번득였다. 그만 그년을 지기고 나도 죽일 긴데 아이고 분하고 원통해라. 내가 뭐하려고 오밤중에 거까지 갔었던고 오고 가고 60리길을 그년 낯짝 보러 갔었던가. 그년을 못 지기고 와서 이리 한이 된다. 이리 한이. 강청댁은 제 가슴에 주먹질을 한다. 그년 입술 끝에 붙은 말을 고지 듣고 내가 속았구나. 갈갈이 찢어 지길 긴데
이 실기 빠진 년이 60리길을 그냥 가서 돌아왔단 말가? 아이고, 분하고 원통해라. 남의 서방 뺏는 년을 다리 몽당이 하나라도 와 못 분질렀던고. 용이 일어섰다. 니! 아이고, 분하고 원통하고. 거기 갔구나? 갔소. 가고 말고. 와, 내가 못 갈 때 갔소? 그냥 머리끄덩이 잡고 복날 개패듯이 패주었소. 불쌍하겠구나. 아깝고 간장이 녹겠구나. 어떤 년은 팔자가 좋아서 아깝고 불쌍하겠구나. 용이 얼굴은 백지장이 되었다. 마루에서 내려섰다. 강청댁 곁으로 다가간다. 강청댁의 약다구니가 멎었다. 용이는 강청댁의 머리채를 낚아챘다. 용이는 머리채를 휘감아 강청댁을 질질 끌고 간다. 까대기 앞에까지 가서 발길로 걷어찬다. 불가사리 같은 년! 한마디 내뱉고 집세기를 찾아 쉬는 용이는 사리문 밖으로 휑하니 나간다. 햇빛은 물방울같이 공중에서 번뜩이고 있었다. 바라다 보이는 읍내길에는 장을 보러 가는 장꾼들의 모습이 드문드문 보였다. 그랬구나. 그랬구나. 휘청휘청 걸어간다. 아프다 카더만은 얼굴이 영 상했구마요. 물동이를 이고 오던 이민애가 반색을 했다. 한창 더위에 땀을 많이 흘려 그랬던지 여자의 얼굴은 오히려 뽀얗고 식힌 듯이 매끈했다. 용이는 여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던지 서로 엇갈릴 적에 몸이 부딪혔다. 하이그마! 휘청거리다가 이민애는 잽싸게 몸을 바로잡으며 물동이의 양귀를 붙잡는다. 아니, 사람을 헛것으로 보았나? 화가 나서 투덜거렸으나 용이는 이미 저만큼 돌아보지도 않고 간다. 사람도 별스럽게 변했구마. 참말이제 상사바우 국감이네. 강청댁에 지랄할 만도 하다. 이민애는 가슴이 좀 아팠다. 임자 있는 몸으로 남의 남편을 생각하는 처지가 늘 답답했으면서도 강청댁에만은 자신도 있었고 우월한 즐거움을 느꼈었는데 그것을 월선이 앗아갔다. 흥, 그년 볼 때라고는 한 구석도 없는데 무엇이 좋아서 이 서방이 미쳐놨는고? 눈에다가 명태 껍데기 붙이는갑다. 발길이 가는 대로 당산으로 올라간 용이는 누각 앞에서 또출래가 짓거리는 소리를 귓가에 흘리며 더욱더 깊은 숲속으로 찾아 들어간다. 물소리 새소리 재잘거리는 것 같고 속삭이는 것 같은 그 소리들을 가로지르며 소쩍새 울음이 간간히 들려온다. 불쌍한 것. 어디로 갔노? 천리 밖이라도 있는 곳만 알면 찾아갈란다. 용이는 몸을 심하게 흔들었다. 암울함을 멀어져가는 의식의 줄을 꽉 잡아당겼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몹쓸 계집. 지가 감은 나를 잊을 끼든가. 아, 용이는 몸을 덮쳐 엎드렸다. 흙에 찬 기운이 얼굴에 닿았다. 용아, 나는 죽어도 무당은 안 될 끼다. 용이가 다른 각시 얻어서 살아도 나는 무당 안 될 끼다. 계집애는 해죽이 웃었다. 아니, 고달프게 웃었다. 신이 오르면 넉살 좋게 목을 뽑고 초운가에 자지러지며 천대에 대항하여 사내같이 굵게 놀던 월선네하고는 달리 말이 없고 또 말재주라고는 없던 월선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로서는 힘껏 제 마음을 표시한 셈이었다. 나 시집간다. 신랑은 보침 장수락 하더라. 나보다 20살이나 더 묵고 다리가 뱅신이고. 물방앗간 옆에 쌓아 올려놓은 보리대에 기대 서서 월선이는 남의 얘기처럼 말했다. 아무데 가면 어떻노?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어매는 한탄하지만은. 남의 말 같이 하는데 월선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잘생기고 돈도 많고 호강시켜줄 남자락 하더라 했더라면 용이는 함께 도망가자고 했을지도 모른다. 홀 어머니를 버리고 끝내는 도망치지 못했겠지만 그 순간만은 도망치자고 했을 것이다. 이번 따라간 강원도 삼장수는 어떤 남자인지 모른다. 나이 많고 곤보인지도 모를 일이다. 애꾸눈인지 절름발이인지 그것도 알 수 없다. 한나절이 훨씬 지난 뒤 용이 겨우 골짜기에서 내려왔다. 삼신당으로 꺾어지는 길에서 얼마간 지나왔을 때 기진한 용이는 오리나무 밑에 쓰러졌다. 봉순네, 저기 딸기가 있어. 따주어. 숲속에서 또랑또랑하게 맑은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따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애기씨는 거기 가만히 기시소, 이끼가 끼어서 미끄럽소,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봉순아, 네 애기씨 손목 꼭 잡고 있거라. 봉순네의 목소리였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일어설 수가 없었다. 이 서방 아니오? 여기서 뭐하고 있어? 몸이 아파서 바람 쏘려 나왔더만은 어지러워서 이러고 있어. 얼굴이 말이 아니오? 참, 일전에 도리가 적삼을 가져왔던데 월선이가 없더라고요. 야, 어디 갔던고요? 갈 데도 없실긴데 어디 갔던고? 아주 갔소. 종적도 없이 갔소. 주막에는 못질을 해놓고. 용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나왔다. 봉순내는 입을 다물어 버린다. 용이가 왜 혼자서 골짜기에 왔으며 병이 어째서 났는지 깨달았던 것이다. 그래, 온다 간다 말 한마디 없이 월선이가 갔단 말이오? 죽은 지 어미를 생각해서 마님께서는 주막까지 차리게 보아주시는데 인사 한마디 없이 가다니? 인사할 처지라면 갈 것입니까? 처지라니? 어디로 갔다 합디까? 강원도 삼장시 따라갔다 하더만은 그걸 누가 알 것입니까? 그럴 계집은 아닐긴데? 다 내 죄지요. 엄마? 누구 말고 월선이 아줌매가 어디 갔다 가나? 봉순이 물었다. 아니다. 얼버무려 놓고 혼자 중얼거린다. 어찌 그리 복도 없는고 태일 곳에 태일 났으면 팔자 치레하고 살 계집이 의지가지 할 곳 없는. 하기사 오죽하면 말 한마디 없이 가실까? 염치 바르고 욕심 없는 계집이. 그거는 그렇고 이 서방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되겠소? 일어서서 가보려고 하는데 영 발이 떨어지지 않소. 그러기 세상 일이 다 뜻대로 안 된다는 카이.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이 서방이 이러면 인연이 없어 그런 거를 생각하면 뭐 할끼요? 정 못 걷겠소? 그러면 내려가서 누구 올려보낼끼니? 봉순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갔다. 얼마 후 봉순내가 시키는 대로 용의를 부축해 가려고 돌이 올라왔다. 용의는 오리나무 밑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이 서방! 이 서방! 그리 흔들지 말게 기력이 없을 뿐이다. 이 오뉴월에 성한 사람도 맥이 빠지는데 아픈 세렘이 산에는 뭐 할라고 하십디까? 이원을 불러야지 이래 되겠소? 걱정 말게. 오장 육부는 성하니께 밥 먹으면 낫겠지. 눈을 감고 용이 중얼거렸다. 집 앞이 가까워졌을 때 내가 여기를 와 돌아오노? 천지간에 내 갈 곳은 여기뿐이라 말가? 야? 뭐라겠소? 도리에 되물었다. 계집치고 나와가지고 업해서 들어가는 사내꼴이 우스봐서. 농짓거리를 하며 용이는 희미하게 웃었다. 싸매꼬마요? 눈에서 돌아오다가 도리 등에 업혀가는 용이를 본 영팔이 쫓아왔다. 용아, 와 이러노? 산에서 기절을 했구마요? 도리 대꾸했다. 기절을 하다니? 하면서 용이를 업은 도리와 함께 영팔이 삽작을 들어섰다. 아줌마씨! 영팔이 소리쳤다. 강청댁은 이마에 팔을 얹으며 못 들은 척했다. 아줌마씨, 일어나소. 사람이 이 지경이 됐는데. 사람이고 뭐고 나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소. 강청댁은 돌아눕는 신형을 하며 밖을 힐끔 쳐다본다. 엎여서 돌아오는 용의 모습을 보고 당황해하면서 그러나 돌아눕는다. 아줌마씨, 영팔의 얼굴이 벌개졌다. 도리는 마루에 용의를 내려놓고 손등으로 땀을 닦는다. 보자 하니 너무 아나요? 이런 뱁이 어디 있소? 하늘 같은 가장을? 영팔은 노발대발하며 방을 향해 삿대질을 했고 도리는 이 서방이 산에서 기절했단 말이오. 어서 자리 깔고 눕히야겠소. 말했다. 강청댁은 못 이긴 척 일어나 앉더니 머리채를 걷어올린다. 흥, 읍내 그년한테나 업고 가지?